문장의 짜임과 양상 시작할게. 자, 문장 뭐야? 문장은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야. 보통 우리가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이런 걸로 끝내는 게 문장이지, 그지? 거기에 쓰이는 문장 안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각 부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하고, 우리 크게 문장 성분을 몇 개로 나눴지? 7개로 나눴어. 자,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문장 성분은 7개고, 품사는 몇 개야? 품사는 9개야. 품사는 뭐가 붙니?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대명사, 수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처럼 사자가 붙지. 사자가 붙고, 자, 이런저런 덩덩덩 9개. 사자가 붙고, 문장 성분은 어자가 붙어. 그 품사 나눌 때, 품사를 9개로 나눈 건 의미로 나눴을 때 그렇고, 기능으로 나눴으면 뭐 수식언, 체언, 수식언, 이런 식으로 언자가 붙지, 그지? 이런 식으로 붙지, 그지? 그래서 품사의 개념하고 문장 성분의 개념은 다르다.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게 문장 성분이다. 그러면 주어는 뭐야? 주어는 누가 무엇이 해당한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서술어라 그랬지. 되게 맨 끝에 오는 거지, 그지? 맨 끝에 오는 게 서술어인데, 서술어부터 찾아. 우리는 서술어가 주어도 많이 생략되고 서술어도 생략되거든. 근데 주어 생략되는 것보다 서술어 생략되는 경우가 적으니까 서술어부터 찾고, 그 서술어에 해당하는 누가 무엇이가 무엇인지 찾으면 그게 주어가 되는 거고,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어찌하다, 어떠하다, 또 무엇이다. 자, 어찌하다는 동사고, 어떠하다는 형용사고, 무엇이다는 체언의 서술격 조사, 이다가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형태이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서술어이고, 목적어는요, 서술어의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 누구를, 무엇을 해당되는 거, 을을자 붙은 거. 근데 을을이 생략되고 보조사 도가 붙어도 서술어가 된다. 서술의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 먹다, 먹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건 뭐야? 밥을, 피자를 할 때. 밥을, 피자를.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지. 보는 되다, 아니다. 앞에만 와. 딴게 없어. 무엇이 해당되는데 봐. 주어에도 무엇이가 있지, 그지? 무엇이가 있고, 보어에도 무엇이, 똑같은 무엇이지만, 보어는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의 앞에만 오는 거야. 그래서 보충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보어라 그러고, 우리는 요걸 합쳐서 뭐라 그러지? 주성분.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다음에, 관용어 부사어는요, 문장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어떤, 무슨에 해당되는 거. 관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관용어. 근데, 자, 새 신발, 이러면, 새는 관용사고, 신발을 꾸며주는 거. 얘는, 뭐야? 새는 관용사지만, 관용사고, 문장 성분은 관용어야. 어지만, 예쁜 신발, 이렇게 하면, 자,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형용사의 전성어민 니은이 붙어가지고 원 역할을 한다, 관용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품사랑 뭐라고? 문장 성분은 다른 개념이다. 자, 그리고 부사어는 자 주로 용언을 꾸며주지만 우리 부사어 같은 거야. 부사도 용언을 꾸며주지. 근데 다른 관용어, 다른 부사어 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도 하고. 어떻게, 언제, 어디서 해당하는 거? 어떻게, 언제, 어디서 해당하는 거? 어떻게, 언제, 어디서 뭘 꾸며주는가 보면 되는 거야. 자, 빨리 먹다. 자, 빠르게 먹다. 이러면 이렇게 두 문장이 있으면 앞에 빨리는요, 얘는 부사고, 문장성 부사고. 얘가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밑에는 빠르게는 빠르다가 개자가 붙은 거야. 빠르게 개자가 붙은 거야. 계자는 여기에 무슨 어미? 전성어미가 붙어가지고, 전성어미라는 게 뭐야? 형용사를 다른 역할을 해주게 하는 거.
다른 문장 성문 역할을 해주게 하는 게 전성어미야. 전성어미가 붙어가지고 자, 빠르게 형용사지만 부사어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자, 달라요. 품사랑 문장 성문 다르고 중3 때는 품사 문장 성문 같이 섞어서 나오고 이러진 않는데 고1에 딱 들어가면 이게 막 섞여서 나와. 지금도 고1 애들 중에는 품사를 시험 치는 학교도 있어요. 수택이라든지 와부고 이런 데는 품사 시험 치거든.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인천고 이런 데도 갑자기 그때그때 시험범위가 달라. 막 그냥 막 나오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런 개념을 잘 익혀 놓는 게 내년에 와서 한꺼번에 딱 해야 된단 말이야. 짧은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힘드니까 지금 선생님 할 때 잘 듣고 잘 공부하자. 그리고 독립어는요,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독립어라고 이 관용어 부사어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수식어이라 그러고 독립어를 독립어는 그냥 독립어. 아, 수식어이래. 아이고 미안. 선생님이 또 봐. 선생님 품사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놓고서 선생님 헷갈렸어요. 이걸 갖다가 부속 성분 그리고 얘를 독립 성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장 성분인데 선생님이 잠깐 또 품사랑 막 헷갈려서 얘기했다. 자, 문장의 종류도 배울 거야. 이제 문장 성분 배웠으면 문장의 종류를 배우는데 혼문장은요 우리 서술어 조와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 한 번만 나타나고 견문장은 조와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데 선생님이 뭐 문장이 짧다고 문장이 길다고 길다고 견문장이 이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렇지? 예쁜 꽃이 피었다 이런 건 자, 예쁜 꽃이 피었다. 선생님 서술어부터 찾으라 했지. 서술어 할 만한 거. 피었다 동사, 예쁘다 형용사. 자, 꽃이 예쁘다, 꽃이 피었다. 두 문장이 합쳐졌는데 꽃이 이게 주어가 똑같으니까 하나가 생략된 거야. 이거 견문장이야. 견문장. 자, 뭘 아는? 관용절을 아는 견문장이지. 관용절을 아는 견문장이고. 그치? 그러니까 주어의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찾는데 서술어만 찾아. 주어는 봐봐. 여기도 꽃이 생략됐잖아. 꽃이 예쁘다. 꽃이 피었다. 이렇게 꽃이 생략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술어는 잘 생략 안 되니까 서술어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는 나는 밥을, 언니는 빵을 먹었다. 이렇게 하면 얘는 나는 밥을 먹었다, 언니는 빵을 먹었다 이렇게 하면 서술어가 생략된 경우야.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개 보면 서술어는 잘 생략 안 되니까 서술어를 찾고 그러면 뭐가 서술어예요? 이렇게 기본형이 있는 거 있지. 얘는 서술어라 생각하면 돼. 기본형이 있는 거. 예쁘다, 피었다 이렇게 기본형 다자를 붙일 수 있는 거 있지. 그런 건 다 서술어라 생각하고 서술어 두 번이네 그러면 견문장 이렇게 알면 돼. 자, 견문장에는 또 뭐야? 이어진 문장하고 아는 문장이 있어. 자, 이어진 문장에는 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하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나열, 대조, 선택의 등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다는 것은 앞절하고 봐, 여기 형은 고등학생이고 동생은 중학생이다. 나열이지, 그지? 근데 여기를 곧잘 놔둬놓고 여기 연결음이야. 이걸 갖다가 뭐라고? 연결음이라 그러는데 얘를 두고 바꿔. 동생은 중학생이고 형은 고등학생이다. 바꿔도 의미 변화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대등한 거야. 요 앞절하고 절이 뭐예요? 그러는데 이 절, 앞절, 요걸 앞절. 절은요. 절, 주어, 절. 주어, 서술어가 관계 나타나는 주어, 서술어가 있지만 완전한 문장이 아닌 거. 완전한 문장이 아니고 뭐야, 문장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하는 게 절이야. 절.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가 있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있지만은 완전한 문장은 아니고 요 두 개를 갖다가 이 앞절하고 뒷절이 대등한 관계야. 대등한 관계라 가지고 바꿔도 의미 변화가 없는 걸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혼문장이 원인, 조건, 의도, 양보, 배경 등의 의미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바꾸면
의미가 안 통하는 거야. 자, 우리 반이 축구 시합에 이겨서 기분이 좋다. 얘는 원인이잖아. 기분이 좋은 원인이 축구 시합에 이긴 거잖아. 그지? 요거 숫자 놔두고 바꿔봐. 우리 반이 축구, 기분이 좋아서 축구 시합에 이겼다. 이상하지? 그치? 그럼 요런 건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장. 자, 우리 반이 축구 시합에 이겼다. 스스로, 주어 스스로. 기분이 좋다. 자, 이게 앞절이고, 요 뒷절이고. 앞절과 뒷절이 원인으로 이어진 거야. 바꾸면 문장이 구성이 어색하다. 자, 이어진 문장은 주어 스스로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만, 아는 문장은 주어와 스스로가 있고, 그 안에 주어와 스스로가 이렇게 안긴 상태로 있는 건데, 항상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닌데, 되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자, 훈문장에 다시, 훈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문으로, 다른 훈문장, 요걸 갖다가 문장 성문으로 안고 있는 문장인데, 다음, 자, 통일이 되기를 소망한다. 뭐, 우리는 소망한다. 뭐, 주가 있겠지. 우리는 소망한다. 뭘 통일이 되기를 해가지고, 여기는 명사절, 명사처럼 생각하니까, 이 명사절이 를자 붙어가지고, 목적어 역할을 하네. 자, 요거는 서술절은요, 요게, 얘가 주어, 서술어. 근데 요 부분이 코끼리는 이 주어의 서술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서술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술절.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 주어, 서술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자, 서술절 아는 문장이고, 이것은 곳이다. 주어와 서술어. 어떤 곳? 내가 태어난 해가지고 곳을 이렇게 꾸미지, 그지? 그러면 요거는 관용사처럼 하니까 관용절. 그는 뛰었다. 주어 서술어고, 숨이 차다. 숨이 차 도록, 도록이라고 붙어가지고 부사절. 부사 역할을 하고, 그녀는 밝혔다. 범인의 정체를 안다고 밝혔다. 그녀한테 들은 얘기를 갖다가 인용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용절 곧자가 붙었다. 자, 요렇게 되는 게 아는 문장하고 안긴 문장이고, 요걸 이제 우리 옆에 문제도 푸세요. 옆에 몇 번까지, 3번까지 있는 거 푸시고요. 옆에 좀더 자세히 볼게. 자, 앞 우리는 지금 뭐 하니? 문장 성문 다 공부해가지고, 여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문제보다 훨씬 쉬워가지고 금방 풀수 있을 것 같아. 쉽게. 이렇게 갈게. 문장의 짜임과 연상. 했던 내용 똑같이 나오니까.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한 최소의 언어 형식. 자, 최소의 언어 형식이라는 게 문장이고요. 문장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문장 성문이라고 한다. 자, 독립어다. 혼자 노네. 자, 뭐부터? 뭐부터 찾으라고? 스스로부터. 던지다. 이게 스스로. 누가? 내가. 그러면 얘가 스스로고, 내가. 주어. 그 다음에, 내가 뭘? 무엇을? 이거 목적어. 무엇을? 공을. 내가 공을 던질게. 어떤 공? 이공, 관용어. 이, 뭘, 공을 꾸미지. 힘껏 던지다를 꾸미지, 부사어. 여기서 꼭 필요한 게뭐 있어? 주성문에 해당되는 거. 자, 여기 해봐. 주어,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서술어. 다 나왔고, 보호만 안 나왔네, 그지? 보호만 안 나왔고. 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어, 관용어, 부사어, 독립어가 몇개 있다고? 7개. 7개 있는데, 크기는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누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와 주성분. 왜? 얘네들은 빠지면 문장이 성립이 안 돼. 근데 이네 개가 꼭다 있는 건 아니야. 다 있는 건 아니고, 서술어가 필요하는 문장, 뭐 서술어가 주어가 필요하는 것도 있고, 서술어가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하는 것도 있고, 서술어가 주어, 목적어, 보어를 필요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 서술어가 필요한 문장 성문이 있어. 그거는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지.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그지? 여기서는 그까진 안 나와. 그까진 안 나오고, 이 서술어가 필요한 문장 성분이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갖춰져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성분이고, 이네 개가 다 한꺼번에 나올 필요는 없다. 그지? 그리고 관용어, 부사어는
무슨 성분? 부석 성분이다. 그리고 독립어를 독립 성분이라고 한다. 자, 정리해보자.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한의 뭐라고? 언어 형식이라고. 형식이고요. 자, 문장 성분은, 자,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각 부분을 문장 성분이라 그러고, 아, 문장 성분을 할 때는요, 뭐, 무슨 단위? 자, 내가 이 공을 힘껏 던질게. 띄어쓰기 단위. 그게 뭐야? 띄어쓰기 단위가 뭐야? 어절 단위로 한다. 뭘? 문장 성분은 어절 단위로 끊어서 한다. 어절은 어떻게 알아요? 띄어쓰기 단위가 어절 단위이다. 자, 그리고 문장에는 주성문과 주성문, 주어. 주어, 우리가 주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 보호가 있고, 부속성분은 간영어, 부사어, 독립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다. 그 다음에, 자, 자, 나는 노래를, 뭐가 있어야 돼? 노래를 서술어가 있어야 돼. 부른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가 있어야 되고, 무척 프로다. 뭐가 있어야 돼? 얘는 서술어가 필요하고, 무척 프로다. 뭐가? 뭐가? 하늘이 이런 식으로 주어가 있어야 되네. 바람이 세차게 분다. 바람이 분다. 이것만 해야 되지. 자, 그러니까 바람은 주어. 세차기는 뭐야? 부사어. 분다. 서술어. 이거는 또 아는 문장이야. 이거 아는 문장. 뭘 아는 문장? 부사절 아는 문장. 우리는 했으니까 알지. 걔 이게 서두르기 붙으면 부사절 아는 문장이라 그랬지. 내 동생은 좋아한다. 무엇을?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네. 자, 내는 뭘까요? 내는 관용어. 동생은 주어. 좋아한다, 스스로. 그는 존경받는 뭐가 되었다? 보호가 없네. 되다, 아니다, 배우는 게 보호다 했지. 선생님은 너를 믿는다. 이건 다 완결된 게.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은 이거, 디귿하고 미음이고.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뭐가 생략됐다고? 스스로가 생략되었고, 니은은 무엇이 해당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리얼은 무엇을 해당되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고, 위험은 무엇이 해당되는 보호가 생략되어 있어. 그지? 보호가 생략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는 노래를 듣는다. 하늘이 무척 푸르다. 이렇게 내 동생은 떡국을 좋아한다. 그는 존경받는 시인이 되었다. 이렇게 추가 성분을 해줘야 되지. 요 성분이, 지금 요 성분이 빠지면 문장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래서 이 성분을 무슨 성분? 주성분이라고 한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주성분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자, 그리고 새 옷이 무척 예쁘구나. 자, 두 개. 새, 무척, 없이, 옷이 예쁘구나. 되잖아, 그치? 요런 것들. 요건 지금 뭘 꾸미니? 옷을 꾸미는 간영어고, 무척은 예쁘구나를 꾸미는 부사어야. 그지? 간영어와 부사어, 요런 것들은, 자, 요런 것들은 없어도 되지, 그지? 요런 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 부석 성분. 자, 새 대신 새 옷이잖아. 새 옷. 주인공의 옷, 모든 옷, 저 옷. 다 되지. 다 옷을 꾸며줄 수 있지. 무척 대신 넣을 수 있는 게, 무척 예쁘구나. 아주 예쁘구나. 이것보다 예쁘구나. 다 되지, 그지? 요런 걸 갖다가 뭐라고? 부사어. 그지? 이런 것들은, 자, 꾸며주지. 주성분을 꾸며주는 문장성분, 부속성분이야. 우리 필수적 부사어, 필수적 간영어 이것도 있었지, 그지? 그 생략하면 안 되는 거. 그지? 필수적 부사어, 필수적 간영어.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용돈을 주셨다. 요런 거 뭐야? 할아버지께 용돈을 주셔도 누구에게? 나에게. 이거 꼭 있어야 돼. 이건 필수적 부사어. 자, 부사어. 이건 생략하면 돼, 안 돼? 생략하면 안 된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어. 할 때 이 할 자. 나는 그 일을 수 있어. 안 되잖아. 그지? 이걸 뭐라고? 필수적 간영어. 네, 요런 게. 자, 필수적 간영어. 얘네 둘이란 필수적이라는 것은 꼭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간영어, 부사어 중에서도 생략하면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이 교재에서는 안 나와.
요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지, 그지? 그러니까, 자, 꾸며주는 부속 성분인데요. 간영어와 부사어가 있는데, 자, 간영어는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고, 체언이 뭔데요? 체언 뭐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 이게 체언이지. 꾸미는 역할하고, 부사어는 주로 용어를 꾸미는 역할. 용어는 뭔데? 동사?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간영어는 체언밖에 안 꾸며. 그런데 부사어는 다른 간영어,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다. 자, 꾸밀 수도 있고, 여기는 지금 필수적 부사어, 필수적 간영어는 이 교재에는 나오지는 않는다. 자, 학교에서도 아마 이건까지는 안 배울 것 같아. 자, 새와 새를 대신할 수 있는 말들을 우리가 간영어라 그러고, 무척과 무척을 대신할 수 있는 말들을 부사어라 그러고, 이것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부속 성분. 자, 주성분을 꾸며주는 부속 성분은 간영어와 부사어가 있고, 이것은 요것들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 다음 넘어갈게. 자, 우와, 이 영화 재미있겠네. 성녀봐, 우리 이 영화 보러 갈까? 응, 나도 보고 싶었던 영화야. 우와, 성녀봐, 응, 빼고 해봐. 문장 자연스럽게 됩니다. 의미상 차이가 없어요. 그죠? 자, 달라지지 않지, 그지? 문장의 의미가. 그래서 이 문장 성분은요, 얘를 갖다가 독립 성분. 다른 문장과, 이 말들은 문장에서 다른 문장 성분과 밀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죠? 직접적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독립 성분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독립 성분, 독립을 하고요. 요게 봐봐. 붉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예를 둔게 붉은 노을 하면, 붉은 노을 하면 얘를 노을을 꾸미지. 그런데 품사는 형용사인데 어떤 역할을 해? 간영어 역할을 하고, 노을이 붉게 할때 개자가 붙어가지고 물들었다를 꾸미지. 부사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품사는 변하지 않지만요, 문장 성분은요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달라지게 하는 붉은 할때 은자. 여기 어미 은자, 그리고 여기 어미 개자. 요런 것은 다른 문장 성분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무슨 어미냐 그러냐면 성질을 바꿔준다.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전성어미. 네. 문장 성분은 다른 문장 성분 역할을 하게 해준다. 자, 형용사와 동사는 주로 뭐하니? 서술 역할을 하지, 그지? 서술 역할을 하지만은 이렇게 다양한 어미가 붙어가지고, 이런 전성 어미들이 붙어가지고 간영어 역할들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하게 해준다는 거야. 자, 문장 성분 정리 한번 해보자. 자, 동장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것, 주어. 끝났다, 무엇이, 주어비. 친구이다, 누가, 그는, 누가, 무엇에 해당되는 거고, 서술어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건데, 달린다 동사지, 가득하다 형용사야. 자, 어찌하다,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그리고 무엇이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게 서술어다. 그리고 서술어의 동작이나 행위에 해당되는 거, 우유를, 의자를, 이거 목적어. 뭐에 해당하지? 무엇을에 해당되는 거, 무엇을에 해당되는 거, 보호는 어디 앞에, 대다, 아니다, 앞에 오는 거고, 무엇이에 해당되는 거, 무엇이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영어는 문장에서, 자,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지, 체언. 체언이 뭐야? 명사, 대명사, 수사. 자, 작은 가방을 끝냈다. 헌 옷을 입었다. 어떤에 해당되지? 어떤. 어떤에, 가방은 가방인데, 어떤 가방? 작은 가방. 어떤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자, 어떤 또 무슨. 무슨 가방. 이런 거. 부사는 주로 용어를 꾸미지만은, 다른 간영어나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한다. 두둥실 떴다를 꾸미고, 매우 크다를 꾸미고, 그지? 뭐에 해당? 한다고, 어떻게, 또, 언제, 어디서에 해당하는 말이다. 그리고 문장에서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거, 우리는 뭐, 독립어라 하고, 주로 감탄사, 그리고 명사에, 이거 혹격조사가 붙으면 또 되고,
또 어떤 거? 제시어, 청춘. 그것은 이렇게 제시하는 거지. 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독립어가 된다. 자, 문장에서 역할에 따른 문장 성분의 구분은요.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을 우리는 무슨 성분? 주성분. 주성분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을 부속 성분.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거, 독립 성분. 주성분 몇 개? 네 개. 부속 성분 몇 개? 두 개. 뭐가 있다? 체언을 꾸미는 관용어, 부사어. 그리고 용어를 꾸미는 부사어. 독립어는 자기 혼자 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있잖아. 우리 혼문장, 겸문장 할 거야. 혼문장, 겸문장은 의외로 쉬워요. 자, 뭐부터 찾으라고? 스스로 키운다. 누가 누리는, 그지? 주어 스스로 한번 나타났다, 그지? 꽃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무엇이 꽃이? 주어 서술어고. 자, 그리고 우리 자, 선생님 다짜 붙을 수 있는 건다 서술을 했지. 읽었다. 추천하다. 그지? 추천하다. 추천하다 읽었다. 자, 추천하다. 누가 선생님께서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네. 읽었다. 누가 우리는 주어 서술어. 이건 암기 문장인 거지. 이렇게 아는 거지. 그지? 뭘 아는 문장? 관용절 아는 문장이네. 일단 주어 서술어 두 번이다. 이건 겸문장. 자, 피아노를 치다. 노래를 부르다. 그지? 치다, 부르다. 그지? 요거는 치다, 누가? 누나는. 치다, 서술어. 부르다, 누가? 동생이. 서술어. 이렇지, 그지? 주어 서술어가 두번 나타나니까 요거는 겸문장. 그지? 주어 서술어 두 번이면 겸문장. 위에는 주어 서술어 한 번이니까 겸문장. 이렇게 되고, 요거는 아는 문장이고. 안에 이렇게 주어 서술어 여기 안에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근데 주어 서술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어진 문장이고, 이어진 문장이다. 자, 우리 이거 다 찾아봤다, 그치? 그래서 한번 1, 2번은 한번 나오니까 혼문장, 3, 4번은 두번 나오니까 겸문장이고, 그러면 이거 두 개의 혼문장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할수 있어야 돼. 이렇게가 안긴 거라 했지. 우리는 책을 읽었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뭘? 책을 추천하셨다. 여기에 책을 있으니까 요 안에 암기 문장에 목적어가 생략된 거야. 요거 생략된 것도 찾아서 넣어야 돼. 자, 누나는 피아노를 친다. 동생은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문장 두 개가 요두 문장이 합체해가지고 요 문장이 된 거야. 요두 문장이 합체해가지고 요 문장이 된 거야. 자,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는 이어진 문장이고 하나는 아는 문장이라 그랬지, 그치? 그럼 이어진 문장부터 자세히 볼게. 자, 이어진 문장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이렇게 나눠. 오다 분다. 그다음에 비가 오면 곡식이 잘 자란다. 이거 다 선생님 동그라미 치는 건 서술어지. 비가 오지만 날씨가 춥지 않다. 이렇게가 하나야. 이렇게 춥지 않다. 비를 피하려고 가게에 들어갔다. 비가 그치지 않아서 축구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가 하나의 서술어야. 그러면 자, 일단 겸문장이고 주어 서술어 이런 형태 나오니까 이어진 문장인데, 이어진 문장에도 이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하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 요게 이제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을 이렇게 나누면 해봐봐. 자,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오케이. 의미 안 변했어. 이거 이어진 문장의 중에 대등이야. 그지? 비가 오면 곡식이 잘 자란다. 곡식이 잘 자라면 비가 온다. 어색하지? 그지? 이어진 문장의 종속이고. 이 면자는 선생님이 잘 주의하라 그랬잖아. 면자가 어떤 거는 문장이 아주 앞뒤로 바꾸면 문장이 아주 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있어. 뭐,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꽃이 피면 봄이 온다. 말 되는 것 같아. 아니야. 안 되고. 그래서 그 느낌이 의미상 차이가 있는 거야. 이 면자는요, 면자부터는 무조건 이어진 문장 중에 종속이야. 자, 그리고 비가 오지만 날씨는 춥지 않다. 날씨는 춥지 않지만 비가 온다. 됐잖아, 문장. 이어진 문장이 대등. 자, 비를 피하려고. 근데 가게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비를 피한다? 어색하지? 그러면 이어진 문장 중에 종속. 자, 여기도 비가 그치지 않아서 우리는 축구를 하지 못했다. 우리는 축구를 하지 못해서 비가 그치지 않았다? 어색하지?
이어진 문장 중에 종속이야. 그래서 앞뒤 절을 바꿔가지고 의미상 자연스러운 것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자연스럽지 않거나 의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자, 뭐가 붙었니? 비가 오고 면, 비가 오지만, 비가 피하려고, 그 다음에 그치지 않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런 의미를 뭐 뒤에 문장이 와야 되다라 그지. 이런 의미를 연결어미라고 합니다. 연결어미가 붙어가지고 이어진 문장이 된 거야. 그 나열 대조, 이거 의미관계가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원인 조건 의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2, 4, 5가 종속인데 2, 4, 5 종속이지 그지. 그래, 요렇게 앞뒤 문장을 바꿔본다. 자, 그리고 자, 지혜 오늘 시험 잘 봤니? 속상했구나.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멋졌단다.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했을 말을,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저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은 잘 못 봤어요. 바꿔봐. 시험은 잘 못 봤지만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 문장 되지 그지? 요거는 대조지. 대조 이어진 문장 중에 대등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승우야, 오늘 나 대신 청소해 줄 수 있니? 내가 급한 일이 생겼어. 좋아, 그럼 내가 읽고 싶다고 했던 책을 빌려줄게. 너가 나에게 책을 빌려주면, 문자 붙으면 어디? 내가 대신 청소해 줄게. 자, 요건 내가 대신 청소해 주면 내가 나에게 책을 빌려주라. 이상하지? 그치? 이거는 이어진 문장 중에 종속이야. 자,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알았다. 우리는 그가 떠났음을 알았다. 자, 우리는 진실을, 내 을을부터 목적어를로 쓰였고, 여기 목적어를 쓰였지 그지? 그가 떠났음, 주어 서술어지. 이게 뭐야? 주어 서술어가 나타나는데 완전한 문장이 안 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 절이지 그지? 2번에서는요, 자, 문장이요, 문장이 절이 완전한 문장은 아니다 그지? 그가 떠났다에 을을 붙여가지고 목적을 만들었어. 이거 우리 뭐라 그래? 여기가 주어 서술어, 여기 주어 서술어지. 아는 문장이지. 아는 문장, 뭘 아는 문장?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했지 그지? 명사절을 아는 문장, 명사처럼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 안에 이렇게 속 들어가 있으니까 요 문장이, 자, 요게 밖에 우리는 알았다. 요게 무슨 문장? 아는 문장이고, 요 갈로 속 들어간 거 있지, 그지? 그걸 안긴 문장이라 그래. 안긴 문장이라 그러고요. 여기 안긴 문장이라고 한다. 자, 안긴 문장이요. 명사처럼, 진실을 하고 똑같은 역할을 했잖아. 명사처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고,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목적어 역할을 했지, 그지?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주어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자, 아는 문장에, 자, 나는 그 모자를 쓴다. 그 대신 요거 뭐야? 요거 그 뭐야? 간용어지 그지? 간용어. 요거 대신 언니가 만든 모자, 이렇게 되면 꿈이지 그지? 얘가 주어고 모자를 썼다, 스스로. 요거는 모자를 꾸미는 간용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간용절이라고 그럽니다. 눈동자가 맑다, 아기는 귀엽다. 자, 아기는 눈동자가 맑다지 그지? 이거 뭐 어떤 형태로? 주어 서술어 형태로 나타냈지. 그러면 요게 뭐하니? 서술어 역할을 했으니까 서술절 아는 문장이고. 자, 소리롭다, 동생이 슬며시가 다가왔다를 꾸미는 부사어지. 부사어 자리에 들어오는 거야. 동생이 소리도 없이 주어 서술어 다가왔다, 이거 부사어 역할, 부사절 아는 문장. 자, 우리 반이 대회에서 우승하다, 휴식을 원한다. 자, 사람들이 우리 반이 대회에서 우승하기를 원한다. 명사절이 왔잖아, 그지? 우승하기를 원한, 그리고 명사처럼 했기 때문에 명사절. 그리고 명사절이 뭐 역할을 했다? 목적어 역할을 했네.
자, 민수는 생각을 말했을 뿐이다. 어떤 생각?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또는 나는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라고가 붙은 것은 큰 따옴표가 있고요. 이거 무슨 인용? 직접 인용. 자, 여기는 큰 따옴표가 없고, 여기 직접적으로, 민수가 한 말을 직접적으로 갖고 왔고, 고는요, 민수가 한 말을, 이 글쓴이의, 글쓰는 사람이 말로 바꿔가지고, 간접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 우리 관용절은요, 자, 우리 어미라 했지, 어미. 어미, 전성어미 뭐 붙냐면, 전성어미, 전성어미가, 자, 니은, 또는 은, 니은, 는, 리얼, 리얼은 또 을도 되겠지. 리얼, 던. 이 붙였습니다. 니은는 리얼, 던. 요. 서술자는 어떻게 해요? 주어, 주어, 서술어 형태로 나타나는 것.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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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주의. 아주 중요하다. 나는 범인이 아니다. 이거 서술자로 하면 안 돼. 아니다 앞에 왔으니까. 이거 보면 주어, 주어, 서술어처럼 보여. 아니다. 주어. 보어 서술어야. 얘는 혼문장이야. 이거 엄청 자주 나온다. 이거 혼문장이니까 잘 주의해. 이거 주의. 그지? 부사절은요, 전성어미가 뭐 붙냐면, 이, 개, 서, 도력이 붙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는요, 전미사긴 해요. 전미사. 자, 이, 개, 서, 도력이 붙고, 명사절은 또는 미음 그리고 기가 붙고 인정절은 얘는 전성어미야 전성어미 어미가 붙고 얘는 조사 직접 인정은 라고 고가 붙습니다. 요것만 야 난 사실은 관용절은 그 다음 말 뭘 꾸민지 찾아보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쉽게 하는 거 자 스스로부터 서 자 섰다 만든 만들다에 니언이 붙었지 니언이 붙었으니까 아 이거 관용절 그리고 주어 주어 서술어니까 서술절 서술절은요 아무것도 안 붙어 주어 주어 서술어 딴 건 전성어미 조사 뭐 이렇게 했지만 이건 없잖아 그지 요거는 다른 말로 표지가 없다 표지가 없 표지가 붙지 않는다 특별한 표지가 없다 표지가 없다 이렇게 나온다 특별한 표지가 없다 서술절을 만드는데 특별한 표지가 없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 뭐야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묻는단 말이야. 딴 것처럼 전성음 이런 걸 붙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것도 잘 기억해 둘 것. 자, 그리고 명사절은요. 아, 명사절 봐. 자, 아, 부사절. 다가왔다? 없다지, 그지? 여기 이가 붙었잖아. 여기에 이가 붙었지? 그러면 이. 아, 서술절이구나. 그리고 우승하기를 우승하다. 원한다지. 우승하다에 기가 붙었지. 기가 붙었으면 명사절. 그리고, 자, 말했다. 아, 아니. 않겠다. 말했을 뿐이다. 그지? 라고 붙었지. 그지? 고자 붙었지. 그러면 인용절. 인용절은 다른 사람 한 말이야. 쉽게 찾을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축제 안내문이야. 장미와 함께 라면 사랑이 삭듭니다. 뭐뭐 면자부터 뭐라 그랬어? 종속적으로. 사랑이 삭트면 장미와 함께 한다. 이상하지 그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여기 봐. 밤하늘에 피어나는 피어나다. 그리고 새겨집니다다. 피어나다에 는자 붙었다. 는자는 뭐라고? 는자 붙어가지고 꽃을 꾸미지 그지? 는자 붙는 건 뭐야? 관용절 아는 문장이지. 이건 관용절을 아는 문장이고 피어나면 이거 이어진 문장 중에 종속이다. 됐지? 그 다음에 자 피어나는 새겨집니다. 피어나는 꽃을 꾸미니까 이거 뭐라고? 관용절이지. 관용절, 여기 관용절 여기 있구나. 관용절이고. 그리고, 자, 여기에, 서술어 찾아봐. 여기에, 서술어 보세요. 그리고, 수노타. 수노타. 수노타, 수노은, 나비 꾸미지. 그리고, 은자 붙었잖아. 은자 붙은 거 뭐라고요? 관용절이지. 관용절 아는 문장이고, 얘는 뭐야? 얘는 보지. 그치? 얘가 보래. 아, 미안, 미안. 여기가 친구가 되어, 친구가 되다. 얘가 보지, 그치?
그리고 자, 유등이 켜지자 은하수가 되다 됩니다. 두지 커지자 뭐 켜지자 요거는 이어진 문장에 주어 서술어잖아. 주어 서술어 난강은 주어 서술어 얘는 보지 보고 이어진 문장에 은하수 난강이 은하수가 되자 유등이 커진다. 아니지, 그지? 유등이 커지니까 이게 시간 관계상 얘가 먼저고 얘가 뒤잖아, 그지? 이어진 문장 중에 종속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의 종류. 자, 혼문장 주어 서술어 몇 번? 한 번. 견문장 주어 서술어 몇 번? 두 번. 그래서 요거 견문장이라고 그러고요. 이어진 문장은 자, 이어진 문장은 자, 앞 뒤절이를 바꿔야 되는 거 대등, 바꾸면 안 되는 거 종속. 아는 문장은 다섯 개 명사, 간형, 부사, 서술, 인용절이 있다. 자,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나의라는 것은 고, 묘야 묘, 면이 아니고 묘. 대조는 지만, 어머머나, 선택은 거나, 든지 이런 게 대등하게 된 거고 이어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어떻게요? 원인, 아서, 어서, 조건, 뭐, 면, 거든 이런 거 의도는 뭐뭐 하려고 양보 뭐뭐더라도 뭐뭐지라도 배경은 뭐뭐인데 리얼진데 이렇게 할진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종속적으로 연결된 거고 아는 문장은 다른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지 그지? 자, 안겨 있어 참 아는 문장은 안고 있고요 안기 문장은 다른 문장처럼 성분처럼 쓰여가지고 안에 안겨 있어. 자, 명사절 기적 하기가 어렵다. 기적부터 내 명사절 주어 서술어 이거 뭐 요게 서술절 역할 안기 문장을 찾으세요. 여러분 요걸 찾아야 돼. 요거 관용절 아기가 먹을 음식을 꾸미지 을자부터 따겠지. 관용절 아름답게 이게서 도록 할 때 개자 붙은 거 부사절 그 다음에 인용절 근저는 붓이 필요하다고 근저의 말을 이렇게 간접 인용해 놨네. 여기까지 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고 그다음 이제 자 적용활동 할게. 적용활동 보면 자 첫 번째 문장은요 눈을 눈이 떴다 하늘이 벌써 어두웠다. 자 이렇게 눈이 떴더니 하늘이 벌써 어두웠다. 이거 여기는 혼문장 가는 혼문장이고 얘는 견문장이네 그지? 견문장이고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시계를 보니 9시여서 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요 두 문장이 맞아. 숙제가 있었지. 나는 급히 책상에 앉았다. 자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급히 책상에 앉아 책을 폈다. 자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그지?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요게 세 문장이 그지? 세 문장이 합쳐졌고 자 그런데 숙제가 몇 쪽이었더라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근데 이었더라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가 어떡해요. 근데 숙제가 몇 쪽이었는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개가 합쳐졌고 민수는 알 것 같았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수는 알 것 같아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여기까지네. 자, 그러나 답장이 없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러다 숙제를 못하는 게 아닐까.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러다 숙제를 못할까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위에는 혼문장, 밑에는 견문장. 자, 견문장은요, 사건을 논리적 관계가 잘 드러나요. 논리적 관계가 잘 드러나는데, 혼문장은 그 대신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급박한 느낌, 긴박한 느낌을 주지, 빠르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가는 혼문장을 주로 사용해가지고, 간결해. 그래서 간결하면서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을 주고 나는 견문장을 사용해 가지고 내용이 집약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사건의 논리적인 관계가 잘 드러나. 그래서 견문장과 혼문장의 효과예요. 효과. 자 그러면 주의할 점. 자 기억이 태풍 솔릭이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다. 각 교육청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논리적인 관계가 잘 안 나타나지, 그지? 서울시 교육청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20살 휴업 명령을 내렸다. 고등학교에는 휴업을 금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됐고, 태풍 솔리기 서해로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 강한 바람,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해가지고, 자, 이에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까지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나왔어. 네. 자, 가 같은 경우는 훈문장이 사용되었고, 나는 겸문장이 사용되었지, 그지? 자, 겸문장이 사용되는데, 훈문장이 사용하면요, 문장이 앞뒤에 논리적인 관계가 잘 드러나기 힘들어. 논리적인 관계가 알기 어렵고, 나에서도요, 자, 여러 문장이 지나치게 합칠 경우 정확한 의미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어. 어디에, 어느 부분에, 자, 여기에 이에 따라 요 부분. 자, 이에 따라 너무 많이 겹쳐지지 말라는 거야. 이에 따라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몰아치기 때문에 요까지 한번 끊어줘야 돼. 자, 기상청은 실선물 관리하는 유의하고 해안가의 만조시설에 해이는지는, 예, 이렇게. 너무 문장이 길어. 그래서 여기에 어디에 몰아칠 것입니다. 뭐라, 여기에 끊었네. 몰아칠 것입니다. 여기에, 여기 끊어놨네. 몰아칠 것입니다. 여기 한번 끊고, 그리고, 유의하고, 그 다음 문장에. 그지? 그래서 너무 문장이 길면, 글쓰기 할 때도 마찬가지야. 문장이 너무 짧으면, 굉장히, 이렇게, 그냥 혼문장이라 딱딱딱 적으면, 글쓰기를 잘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래서 적절하게 혼문장, 겸문장을 섞어 써야 되고, 또 지나치게 길게 쓰면 막 앞에서 저까지 한 문장으로 쓴다 이러면 무슨 말 하는지 잘 안 몰라. 그리고 막 나중에 보면 저와 스스로가 막 엉키거든. 그래서 적당한 길이로 끊어줘야 돼. 그러니까 혼문장과 겸문장을 갖다가 적절하게 섞어서 써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끊는, 어디서 끊는다고, 여기 몰아치기 때문에 여기서 딱 끊어주고, 그래, 이렇게 끊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 김덕신의 야모도축. 고양이가 병아리를 낚아채러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주인인가 봐. 지금 아주 급하게 있잖아. 마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곤방대로 지금 고양이를 후려치려고 하지, 그지? 그러면 자, 후려치려고 하는 장면인데 한번 이렇게, 자, 닭이 후드덕 된다. 그러자 딱 봐도 뭐하니? 혼문장이네, 그지? 혼문장. 주인이 달려 나온다. 고양이가 또 찾아왔구나. 마당에 단맛대가 사정없이 휘날린다. 고양이는 달아나기 바쁘다. 자, 혼문장 쓰면 어떤 느낌? 긴박감, 속도감. 여기는 혼문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떤 느낌 준다? 긴박감, 속도감을 주고 있고. 자, 옆에는 봐봐. 고양이가 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 닭이 푸드덕된다. 자, 겸문장이지, 그지? 그 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주인이 담뱃대를 사정없이 휘두르니 고양이는 달아나기 바쁘다. 이건 겸문장이지, 그지? 자, 겸문장은 뭐라고? 순서와 인과관계, 논리적인 관계가 잘 드러난다고. 그래서 겸문장과 혼문장의 효과를 갖다가 적용학습에서는 겸문장과 혼문장의 효과가 나왔다. 자, 그 다음에는 보면 되고, 우리 저기 정리해보자. 57쪽 가서 정리해보자. 문장과 문장 성분에. 자, 문장은요,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고, 최소의 언어 형식이고. 자, 봐. 주어, 서술어 나왔지, 그지? 이건 혼문장이네, 지금, 그지? 자, 문장 성분은요, 문장 안에서 뭐 하는 거,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각 부분이고, 뭘로? 어절 단위로. 문장 성분은 어절 단위로 한다. 그 다음에, 자, 문장의 종류. 자, 문장에 꼭,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 빠지면 문장이 어색한 거. 그런 걸 주성분. 요 네 개가 한꺼번에 다 나올 필요는 없다. 주어는 누가 무엇이 해당되고, 자, 동작의 상태나 성질에 해당되는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에 해당되는 건 서술어. 뭐부터 찾아라? 서술어부터 찾아라. 자, 목적어는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성분이고, 누구를, 무엇을 해 해당된다. 이게 목적어.
보는 되다 아니다 앞에 보충하는 말이다. 무엇이에 해당된다. 시인이 되었다 앞에 요거 보어. 아니다 앞에 요거에 보어. 요게 보어다. 보어 보어. 자, 여기는 견문장이네. 존경받는 시인. 이거는 관용절하는 문장이다. 그지? 자, 요거 서술절하는 문장 하면 안 된다. 주어 주어 서술어. 절대 아니다. 주어 보어 서술어다. 자, 부속성분은요, 주성분을 꾸며주는 거야. 꾸며줘가지고 의미를 자세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야. 간영은 뭘 꾸민다? 명사, 대명사, 수사, 예를 합해가지고 뭐라 그런다? 체언. 어떤 무슨에 해당되고. 자, 저, 길, 새, 옷. 얘 둘은 간영사가 간영어 역할을 했지. 그 다음에, 자, 주로 용언을 꾸미며 간영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성문. 어떻게, 언제, 어디서 해당되는 거? 무척 예쁘구나. 방금 도착했어. 이거 뭐? 부사어. 독립성분은 직접적인 관계 맺지 않지. 자,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이고, 오.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 응. 이런 거. 독립어. 자, 문장의 종류에는, 자, 주어와 서술어가 한번 나타나면 무슨 문장? 문장 두 번 나타나면 견문장. 그러면 견문장을 또 이어진 문장하고 아는 문장을 나눌 수 있지. 뒤로 넘기자. 이어진 문장은 자, 둘 이상의 문장이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로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이고 나열은 뭐뭐고 뭐뭐며 그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대조는 뭐뭐지만 뭐뭐나 비가 오지만 춥지 않다. 이거 바꿔 다. 이거 뭐야? 앞문장 뒷문장 바꿔도 돼요. 집에 학교에 가거나 집에 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선택. 그지? 이럴 때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자, 원인, 조건, 의도, 양보, 배경이고 헷갈리는 사람은 요거 연결 의미를 외워도 되는데 그냥 있잖아. 연결 의미를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바꿔보면 돼요. 그냥 바꿔보면 딱 됩니다. 자, 아는 문장은요 되게 의미가 의미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소리야. 안의 문장은 자 주어 서술어 안에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안개 있는 거지. 그지? 자 안의 문장은 다른 혼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거고 안기 문장은 다른 문장 성분 속에서 하나의 자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사용되는 거야. 문장 성분처럼 사용되는 거고 여기 뭐야? 여기 안기 문장이고 뭘 알았니? 명사들 알았네. 왜? 음자 붙었네. 그지? 자 명사들은 음기가 붙는 거. 음기. 그지? 서술자는 뭐같이 주어 주어 서술어 형태로 나타내고 자, 그리고 이거 모자 꾸미고 피어나는 꽃 꾸미고 그지? 이거는 뭐야? 니은는 니을든 여기는 음기. 그지? 이건 이게 관용절이다. 8번이 관용절하는 문장이네. 그지? 부사절은 자 소리 없이 발이 땀에 나게 그지? 이게서 도록이 붙은 게 뭐라고? 이게서 도록이 붙은 게 자 부사절이고 나는 안 갈래라고 다른 사람 말을 인용했네. 인용절은 뭐 붙니? 라고 하고 고 얘네들은 자 전성음이고 얘네들은 전성음이고 라고 하고 고는 조사고 그치? 이렇게 붙어서 안기 문장을 만든다. 자 혼문장은요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긴박함을 나타내고 견문장은 내용을 집약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사건을 논리적인 관계를 잘 드러나게 해준다. 여기까지고요. 자 문제는 자 어디 59, 60풀고요. 59, 60풀고 저 뒤에 가면 대단 문제가 있어. 대단 문제 81에서 84쪽까지도 풀어보세요. 수고했어.